질문 장전 드드드드드드드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를 줄여서 뜨터뷰.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024 프로야구 파이치! 이동상이 한때는 SBS 출근할 때마다 경비 직원분들에게 신원 확인을 받았거든요. 최근에는 스무스하게 들어오고 있는지 인아웃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박희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네. 아, 요새는요. 그 제가 먼저 가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오진이 나올까 봐. 네네네. 4시 라디오 게스트 네, 박희순입니다. 네네.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미리 네,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뭐 어디서 뭐 위임장 받았어요. 예. 예, 공무원 같아요. 아, 봄이어 가지고 약간 좀 화사하게 좀 약간 검 블랙 계열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네, 블랙과 네, 레드를 섞은 계열로 네. 저는 여기 뭐 11층 뭐 잘못됐는 줄 위생과에서 나왔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구청에서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직업은 개그맨입니다. 저희 네. 생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수 괜찮아요. 네네네. 네네. 자, 네. 우리 스페셜 게스트 예 박희순 씨가 예 소개 좀 해주죠. 네. 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스포츠 중계 음성 컷으로 들어보시죠. 아, 열리네요. 무한바 쪽 연결했어요. 오늘만 무한바, 무한바, 무한바. 옆으로 빌려갑니다. 네. 뭐야? 네. 방금 들으신 컷은요. 너튜브에서 한때 전설의 무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화제가 되었던 영상인데요. 스포츠 중계에서 바이브레이션 사우팅을 처음 선보인 선구자죠. SBS 스포츠 윤성호 게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야. 네, SBS 스포츠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역시 목소리가 늘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네. 좋습니다. 아, 네. 감상선 미남이죠. 네네. 네,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네네. 2003년도 현대 유니콘스에서 데뷔하셨고 2020년도 키움 히어로즈에서 은퇴할 때까지 통산 타율 3할 1위의 강타자. 와. 하지만 최강야구에서 10타수 무안타 10광의 오명을 딛고 김성근 감독을 감동하게 만들었고요. 탁월한 전력 분석 능력으로 이제는 선수보다 코치가 더 어울리는 남자 SBS 스포츠 이태근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SBS 스포츠 신급 해설위원 이태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야, 그나저나 우리 저 이태근 해설위원, 야 통산 타율이 3할 1위.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쉽지 그럼요. 않은 거죠. 이 정도면 네. 은행 이자거든요. 아, 진짜 와. 요즘 이자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두 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2024년부터 이제 매쉬업을 하기로 했는데 네. 어떠세요? 예, 기분이. 우선 이태근 해설위원을 모시기 위해서 회사에서 참 공을 많이 들였어요. 네네. 네, 뭐 실력도 당연히 출중하신 분이고 뭐 입담도 좋고 뭐 야구 실력은 조금 전에 말씀들 하셨으니까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또 거기에 비주얼 담당까지 네네. 예 이번에 1인 다역을 맡고 계십니다. 아니 그 네. 윤 캐스터도 그 네. 말씀하셨지만 진짜 태근 선수는 뭐 딴 게 아니고 신이 다 줬어요. 본인 뭐 이것만큼은 나한테 안 준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 SBS에서 저를 처음 뽑을 때 얼굴 보고 뽑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해설을 잘해야죠. 오, 근데 아, 네. 이 라디오 목소리를 들었는데 박희순 씨 목소리가 네. 너무 좋은데요. 목미인데요. 네, 그렇죠. 목소리 야. 미남인데요. 그래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아 네. 그래요? 긴장되고 많이 떨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아 그래요? 상열행이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떨린다니까. 아 저도 더 떨릴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 떨고 있어가지고요. 네. 예, 음복을 해가지고. 네. 예. 야, 다음 주 3월 23일부터 2024년 K리그가 시작되는데요. 윤성호 캐스트는 원래 좀 중계를 했었고 네. 이태근 해설위원은 올 시즌 해설위원이 첫 데뷔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각자 올해 프로야구를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입사를 한지 SBS 스포츠 입사한 지 이제 18해째가 되는데 예, 프로야구 중계도 한 15년가량 했거든요. 야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네요. 그렇지 그렇지. 네네. 네. 그러니까 예. 매해가 달라요 이게 느낌이. 어때요? 뭐 올해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따가 우리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네네. 워낙에 큰 이슈들도 있고 네네. 전반적으로 팀들의 전력이 좀 상향 평준화가 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윤성호 그 캐스터 보면서 네. 물론 뭐 귀에 이제 쏙쏙 들어오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야구계 이제 인간 면봉이거든요. 그쵸. 예, 구석구석 네. 이제 파주는데 오늘 이 저 위에 이 저 초가집이 대포한 거 누가 한 거예요? 아, 사실 이 그 뒤에 나오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 이렇게 뭐 뭔가 힘을 준다고 하는데 네네 가시요. 예, 예. 아, 직접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오늘 예 뜨거우면 지상열 보는 라디오로 나오다 보니까 이태근 의원하고 사실 준비를 좀 하고 왔어요. 예, 분도 좀 찍어 바르고. 아니 네. 그리고 의상 자체도 지금은 네네. 이렇게 머플러를 지금 네 벗어놨지만 네네. 아까 머플러 하신 그런 모습들이 해설위원 같지 않고 이따 두 분이 약속이 있는 거 강남에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또 상암 SBS 가서 다시 또 뭐 프로야구 프로그램 녹화를 해야 돼서 바쁘시구나. 예예. 뭐 이 의원님도 되게 멋쟁인데 만화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잘생겼죠. 네, 네. 일단 뭐. 사실 어저께 네네. 보이는 라디오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네. 제가 진짜 추린이 입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네네. 지금 저기 본사 스포츠 쪽으로 들어가서 메이크업하고 머리하고 다시 이렇게 온 겁니다. 야. 신경 많이 쓰고 왔어요. 아유, 그냥 나왔어도 멋있을 뻔했어요. 네. 예, 예. 문자 왔습니다. 네. 최동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이태근 해설위원님 너무 핸섬하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정경희 씨, 윤성호 캐스터님 믿고 듣는 목소리죠. 안정되고 좋아요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어떻게 잔치국수는 하셨어요? 잔치국수는 저는 한 지 좀 됐죠. 몇 년이요? 제가 2015년에 그때 국수 좀 말았고요. 네네. 네네. 네. 지금 이제 슬하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 혀 그립이 좋아. 이태근 선수는요? 저 순간 국수 얘기하길래 지금 이제 알았어요. 네네. 네. 저는 이제 9년 차 됐고요. 네. 남자 쌍둥이가 있습니다. 네. 쌍둥이. 네. 7살 된 쌍둥이가 있어요. 남남? 네, 남남. 그래요. 자, 오늘도 박희순 씨가 준비한 게 있죠? 네, 저 휘순이가 하루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초록창 네이땡 검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휘순이의 폭풍 검색! 제가 지금부터 SBS 스포츠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성호 캐스트, 그 다음에 캐스터 이태근 해설위원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폭풍 검색. 윤성호 캐스터는 2015년 5월 24일 여자 프로농구 미녀 리바운더 신정자 선수와 결혼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야,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예. 여기에서 또 접점이 있는 게 네네. 상렬이 형님이 잘 아는 분께서 저와 지금의 제 아내 중간에 오작교 역할을 해주셨어요. 아, 유 감독이. 맞습니다. 유영주 감독님이. 네. 예, 예. 네.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내가 현역 때는 정말 잘하는 선수였죠. 그럼요. 잘했죠. 네. 네. 예. 우리나라 남자 여자 프로농구 최초의 기록이 3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의 기록이 있는데 네네. 그 기록도 아내가 갖고 있기도 네네. 하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아내가 굉장히 좀 뭐 흔히 리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이기도 하고 워낙에 좀 강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네. 저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물어보니까 아내도 제가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딸린 유부남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이는 예, 용안이 좀 그쪽이라. 맞아요. 생긴 게 예. 약간 조금 유턴 한번 했던 그런 얼굴이에요. 본의 아니게. 예. 그런데 본의 아니게 유영주 감독님께서 그때 한번 사석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네. 그때 이제 스파크가 튄 거죠. 네. 그래서 만나서 얼마 만에? 처음에 만나고 나서 계속 좀 이제 그 기싸움을 하다가 예, 사귀기 시작한 뒤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중간에 제가 말 끼어들어서 예, 예. 그러면 예. 사귀자는 얘기는 먼저 하신 건가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먼저. 네. 네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키가 180이 채 안 되고 네네. 아내는 184cm다 보니까 어허. 제가 항상 이제 우러러보는 분이죠. 어허. 네. 그러면 아내분이 드리블 했나요? 드리블도 제가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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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뭐 단식 뭐 회식이 있어서 예예. 회식이 있어서 좀 많이 음복을 하고 네네. 늦게 들어간다.
그럼 이제 가끔씩은 아내가 현관문 열자마자 박스아웃을 한번 거칠게 할 때가 있죠. 예. 그걸 파울로 치나요? 아니면 그냥 뭐 이해해 주시나요? 아, 정상적인 플레이로 감안을 해야죠. 아, 네. 네. 집에서 예, 밥숟가락 좀 이렇게 놓고 밥 좀 얻어 먹으려면. 네. 아, 네. 아, 박희수 씨. 어, 아내가 선수일 때도 농구 중계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 선수일 때는 제가 여자 프로농구 중계를 꽤 오래 했고요. 네. 그런데 둘이 그렇게 사석에서 만날 때부터는 네. 저는 프로 배구 중계를 아. 동계 시즌 때는 하고 있었죠. 아하, 네. 배구 중계도 아주 잘해요, 만나게. 그렇죠. 예. 아주 네. 중계 맛집입니다. 네네. 프로 배구 V리그에서도 또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신데 네. 프로 배구 중계할 때와 야구 중계할 때 좀 각각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어, 배구라는 종목은 그 트랜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공수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계 방송하는 캐스터나 해설위원에게 물리적인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종목 특성에 맞는 그 좀 맛을 그 순간적으로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프로 야구나 골프 중계 방송 같은 경우는 여백이 좀 많죠. 좀 정적이죠.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프로 야구 같은 경우는 그 여백을 또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태근 해설위원도 지금 뭐 저 우리 선배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단계는 그 여백을 이제 그 딱 이제 그 메꿔 줘야 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짜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요즘 되게 정신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야구를 많이 보는 거 말고는 사실 뭐 찾을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야구 선수지만 지금 제 인생에 가장 많이 야구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 난 여기에서 느낀 바가 있어. 네. 야, 그렇게 야구를 했는데 와, 배울 수 있는 건 야구를 많이 보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와, 사실 재밌네요. 뛰어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입장이었고 이제는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즘 사실 좀 많이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작교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그 딜리버리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역할인데 네네. 이 결정하기까지가 진짜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네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딜리버리요? 딜리버리. 국수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제가 자취국수 때 그때 한 번. 네. 이게 상렬식 언어거든요. 그렇죠. 라고 뭐 국수는 결혼. 예예. 예. 뭐 딜리버리는 지금 어떤 네. 걸 말씀하시죠? 쿠팡. 아. 예. 아우팡. 네네. 배달 배송 예. 이런 걸로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문자로 보시면 상렬체라고 따로 있어요. 예, 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대에서 만나요. 다르면 돼요. 예예. 자, 다음 폭풍 검색입니다. 이태근 해설위원은요, 선수 시절 매년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펼쳐지는 역대 홈런 레이스에서 사상 최소 홈런 한 개로 우승했다. 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 굉장히 많거든요. 야, 이게 뭐지? 제가 홈런을 한 개 쳐서 홈런 레이스 1등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개 친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못 친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 못 친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제가 최소 홈런으로 홈런왕 이게 잠실 야구장에서 올스타전이었거든요. 네네. 홈런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못 친 선수가 누구예요? 뭐 기억납니까? 양준혁 선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대호 선수도 있었고 사실 근데 홈런왕이 되지 않는 사람이 홈런왕이 되니까 좀 속상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욕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아니 그러면 그때 그 홈런왕 치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거 타셨어요? 그때 상금을 좀 받은 거 오래돼서 그래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보통 이제 매년 할 때 올스타전 할 때는 이제 몇 개씩 치잖아요. 그래도 몇 개씩 뭐 많이 친 사람들은 뭐 한 20개도 치죠. 그쵸? 근데 제가 한 개를 쳤으니까. 그 해에는 이제 뭐 쳤던 분들이 양준혁 선수는 뭐 하나도 못 치셨고. 네. 그렇죠. 예. 그래갖고 한 개로 우승한. 아니 네.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상금 받잖아요. 그럼 네. 보통 그 우리 청취자분들은 되게 궁금해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선수들 회식도 하고요. 예예. 그리고 사실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뭐 선수들한테 쓰는 게 더 많죠. 예, 더 많이 나가죠. 그 편지 봉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쏴줘요. 예, 그러니까 받으면은 들어온 거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하, 네. 맞아. 근데 그래도 그 어떤 그 기를 받았으니까 되게 네.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예. 홈런 타자가 아니었는데 그때 네네. 홈런왕을 처음 제가 한 개 치고 했었죠.
대단한 가장 경제적인 홈런왕이었던 거죠. 가성, 예. 가성비가 좋죠. 그렇죠. 아, 네네네. 이코노믹 타잖아요. 예. 네. 자, 그리고 2006년, 2009년 외야수 골든글러브 이제 받으시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골드메달, 금메달 통산 타율이 아까 3할 1위. 그치. 아, 강타자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이태근 선수 이렇게 보면은 또 타격 폼도 좀 남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예. 18년 동안 이제 그 현역에 계시면서 가장 예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을 이제 뽑는다면 뭐 많이 있겠죠. 그래도 야, 이 순간만 못 잊겠다. 아, 저는 뭐 지금 뭐 나 말씀이 나왔지만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금메달보다 일본이랑 이제 3위 결정 동메달 이제 놓고 이제 결정전을 벌였을 때 그때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베이징 때 우리가 전승하지 않았나요? 전승했죠. 네, 네. 전승 전승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거의 뭐 진짜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쵸? 근데 제가 네. 저기 대표팀을 뭐 아시안 게임도 했고 올림픽도 했고 그다음 WBC도 했는데 제가 대표팀에 들어갈 때마다 네. 컨디션이 좀 많이 다운돼서 경기를 제대로 못 나갔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때 이제 올림픽 금메달 따기 전에 미국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미국이랑 할 때 마지막 아니 첫 경기 때 네네. 제가 홈에 슬라이딩 하는 장면이 계속 이제 뭐 TV 화면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 그 경기가 저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진짜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대 여러분들이 진짜 그 뼈를 갈아서 거기다 그냥 투혼을 예 불사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일본 팀들은 네네. 사실 선수촌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자기네들 뭐 셰프도 다 네. 이제 데리고 오고 호텔도 따로 쓰고 이렇게 해서 최상의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저희는 진짜 좀 열악한 상황에서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일본한테 이겼죠. 아하. 네. 자, 뜨거운 퀴즈 하나 가죠. 네.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유현진 선수가 최근에 KBO 리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FA 계약으로 이 팀에 복귀했는데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복귀한 대전 연고의 이 팀은 어디일까요? 네, 네. 주간식입니다. 전신이 빙그레죠. 그렇죠. 예, 샵 1035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2부에서 올게요.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뜨거운 인터뷰 특터뷰 특집 2024 프로야구 벌칙이 SBS 스포츠 윤성호 캐스터 이태근 해설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희순 씨. 이번에 이태근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올해가 중계가 처음이시니까 스포츠 중계에 필요한 샤우팅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요? 저희가 준비한 중계 문구를 윤성호 캐스터가 먼저 읽어주시고 네. 이태근 해설위원도 본인 스타일대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미리 네네. 한번 저 이제 갑상선 이제 대치기.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미리 네. 해설위원이 이 샤우팅을 할 일이 있나요? 그래도 혹시라도 어때요? 어때요? 아, 굉장히 네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아니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긴 하는데 제가 잘할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가분들이 써주신 이 중계 멘트가 지금 SSG 랜더스의 전신이었던 SK 와이번스 때 외국인 타자 제이미 로맥 선수 관련한 로맥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 주신 대로 꼭 똑같이 한번 하면은 이태근 의원이 또 이따가 해보시는 거잖아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우리 저 청취자분들 고막을 제가 좀 보호해 드려야 되니까 제가 알아서 마이크와는 좀 이렇게 예, 낄낄빠빠 했다가 하겠습니다. 네. 예, 이거 들으신 분들 예 고막에다 코팅 좀 하세요. 네네. 네네. 네. 예, 예. 자 들어갈게요.
이 타구는 왼쪽으로 좌중간 좌중간 제비 로맨 끈들기. 여기까지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때는 소주 먹고 있는 아 영업 종료요 딱 이러는 것 같아. 아, 또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까 네네. 아, 굉장히 또 현장감도 있고 확실한데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과연 우리 저 이태근 해설위원 왜냐면 이거 잘하면 새로운 예 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아니 먼저 할 걸 그랬어요. 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가야 돼요. 왼쪽으로 좌중간 좌중간 제이미 로백 끝내기 홈런. 오, 좋은데. 네. 예. 잠깐만요. 네. 우리 박지순 한번 갈게요. 박지순. 갑자기. 박지순. 왼쪽으로 좌중간, 좌중간, 제이미 로맥 끝내기. 오, 좋은데요. 오, 좋았어. 네. 아이고, 상렬이 형님도 한번 예, 급상선 한번 푸셔야죠. 야, 이거 와. 왼쪽으로 좌중간, 좌중간. 제이미 로맨 끝내기. 와와야. 어 머리 아파. 어 근데 머리 아픈데요? 머리가 좀 오죠 이게. 그렇죠. 예, 네, 어 본네트에서 입질오네. 두루하는 것 같아 두루. 어 맞아 맞아. 네. 야 그 저기 뭐 발성할 때 뭐 네. 단전에서 올라옵니까? 어 단전에서 끌어올립니다 사실. 네네. 네. 그래야지 그냥 생 목으로만 하면. 금방 가요 또 이 친구가. 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네네. 그 윤성호 캐스터 그 많은 그 우리 청년들이 이제 네. 학생들이 보면서 어 나도 스포츠 아나운서 될 거야 라고 한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은 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뭐 스포츠 캐스터를 준비하는 분들은 사실 앞서 이태근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종목을 두루두루 봐야 돼요. 네. 중요한 얘기다. 네,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나왔을 때 이 캐스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다른 캐스터는 어떻게 표현하더라.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미리 좀 귀와 눈으로 머리로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네요. 많이 그렇죠. 봐야 되네요. 그렇죠? 네. 예, 네. 나는 야구만 볼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예, 박희순 씨 네?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좀 확인해봐야죠. 네, 코리안 몬스터 유현진 선수가 역대 최대 규모의 FA 계약으로 12년 만에 복귀한 팀은 어디일까요? 이게 문제였죠. 도착한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님, 네, 정답 하나이글스 하나 올해는 가을 야구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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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479님 정답 하나이글스 야구 얘기하니까 오늘따라 치킨이 엄청 땡기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알겠지만 왜 야구하면 그냥 치킨이 땡길까? 그렇죠. 맥주하고. 국물이죠. 뭐. 치킨 네네. 맥주는 야구.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은 네.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야구 보면서 주로 뭐 치킨 맥주예요? 뭐 어때요? 아 그것보다도 네네. 제가 외야수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6시 반에 저희가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외야수에 서 있으면은 저녁 시간 저 사실 밥을 못 먹고 경기를 합니다. 그렇지. 선수들은 더불어 가면 그러면 되니까? 외야에서 요즘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맞아 맞아. 그리고 치킨도 드시고 그래. 냄새가 다 나요. 야.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경기할 때 쉽지 않겠다. 네. 정말 힘들어요. 투수 쪽이나 포수 쪽은 몰라. 그래. 아, 그렇죠. 그렇죠. 모를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면 슬쩍 한 입만 하죠. 네. 한 입만 아니 그런데 이제 이태근 의원도 곧 알 사실이지만 네네. 이제는 그 외야가 아니라 중계석으로 옮기잖아요. 네. 중계석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 그 바로 앞자리에 그 그래. 지정석 테이블석에 계신 분들이 네. 각 구장마다 선호하시는 그 야구 팬분들의 선호 메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산 사직야구장 같은 경우는 오오. 뭐 이렇게 회하고 네. 모둠회랑 족발을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회가 와. 나와요? 와 그러면 사실 회는 이 저기 향이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어. 족발하고 치킨은 중계석으로 문 열고 저희도 중계 방송을 하니까 어. 정말 힘들거든요. 그 회 경기 끝나고 나서 회 지날 때 이렇게 네. 한 접시씩 하면 안 되나요? 어떤 분은 직접 한 점 하시라고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수 있지. 또 이제 별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 이야기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해설하고 이러다 보면. 뭐 저 그 야구 게임 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 인요 영역 표시 이 말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급할 때. 아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네. 아 본인은 오질 않았어요 그게요? 아니 저는 이제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이제 뭐 내일 모레 처음 들어가거든요. 아니 선수 때 말이죠. 아 화장 아 선수 때 화장실 가고 싶을 때요. 네네.
경기 중에 그런 적이 가끔 있었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참아야 돼요. 참는 방법 말고는 절대 없습니다. 수비할 때는 쉽지가 않고 이제 뭐 타석 들어갔을 때는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갈 수 있죠. 공격 때까지 참아야죠. 네. 저 같은 경우 슬쩍슬쩍 누수할 것 같은데. 예. 풀밭이니까. 어차피 티도 안 나잖아요. 풀밭이니까. 뭐 삼겹살 냄새 묻힐 텐데. 예, 예. 그럴 수 있죠. 윤성호 캐스터는 어때요? 네. 오 왔어. 그러니까 9회 말 기준 연장을 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네. 사실 경기 길게 할 때 있잖아요. 뭐 4시간 5시간 할 때 있거든요. 힘들죠. 예, 못 버텨요 사실. 그런데 요즘 이제 신축 야구장들 잘 지어놓은 네네. 야구장들 같은 경우는 중계부스 중계석 바로 근처에 저희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한참을 전력을 뛰어가야 되는 데도 있고 보통 이런 신축 야구장 잘 되어 있는 데는 5회 끝나고 클리닝 타임 때 얼른 갔다 오죠. 그때 좀 약간 쉬는 시간이 길죠. 그때가 그나마 제일 길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뭐 참는 수밖에 없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18년 네. 동안 뭐 작은 거는 있지만 또 배가 너무 아플 때 있죠. 막 아 이게 너무 배가 아파 배탈이 났다. 야 진짜 예. 어쩌지? 근데 이걸 한 3, 4시간 해야 되는데 네. 아 이게 해결했는데도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럴 때 좀 그런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초대형 그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제 신입 아나운서 때 있었는데. 그런데 아니 뭐 오늘 시간 괜찮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제가 입사하고 한 6개월이 안 됐을 때인데 그 당시에 충북 모 도시에서 고교 농구 결승전 경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공교롭게도 회사 전체 회식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는데 뭐 한 20년 전에는 그렇게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사장님부터 전체 말단 직원인 저까지 해서 뭐 거의 몇백 명이 가서 고깃집을 다 빌려서 아무튼 그때 음복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까스로 이제 그 해당 지역으로 가서 생방송을 해야 되니까 가서 이제 생방송을 하러 딱 갔는데 중계석에 앉자마자 생방송이 이미 들어갔는데 신호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이 반응을 보면 네. 알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참을 수 있을지 예 물기가 네네.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거는 이제 캐치가 가능한데 여기는 아까도 뭐 오프닝 때 우리 상렬이 형님 아리수부터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 수분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내가 판단이 되잖아요. 이게 그럼요. 사고가 터지겠다 안 터지겠다. 터지죠 그럴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구 중계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석점 슛을 쏜다. 그러면 뭐 지상렬 좌중간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두 손이 배 쪽으로 향하면서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사운드가 안 나오지. 이걸 크게 내면 새니까. 그렇죠. 네.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니까. 힘이 들어가면 이제 약근이가 약해지면서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석점 슛 뭐 이렇게. 그렇죠. 속삭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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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야 이런저런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초능력으로 이제 버티는 건데. 네. 자 앞서 퀴즈 정답 나왔죠. 윤성호 캐스터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대전 한화 이글스입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8년 계약으로 한화 이글스로 컴백했는데 이태근 해설위원이 유현진 선수의 올해 성적을 좀 예상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현진 선수의 패스트볼 구위는 확실히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미국에서 한참 잘할 때보다는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커맨드라고 하는 이 컨트롤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지는 이 능력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승 뭐 많이 하면 14승 15승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그쪽이 뭐 저 좋은 투수도 많고 문동주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김서현 선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이태근 해설위원님은 올해 한화 팀의 이 전력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화가 유현진 선수가 오기 전도 전 5강을 좀 예측을 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유현진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더 높은 것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호, 네. 야 이번에 이제 저쪽 한화 팬들 이제 난리가 나겠는데요. 그럼요. 달겠는데요. 그리고 안치홍 선수도 들어왔고요. 공수로 뭔가 이 세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5강권 예상합니다. 지금 뭐 5강 얘기하시는데 5강 그 예측하시는 그 어떤 그 뼈다구 얘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히 5강에 갈 수 있는 그 일단 디펜딩 챔피언이죠. LG가 가장 저는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기아는 공격력이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발 이 자원들이 너무 좋고요. 뭐 그리고 이제
다크호스죠. 롯데 자이언츠 있습니다. 아, 롯데. 네. 네. SSG는 슬쩍 예. 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5강 후보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5강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뭐 팽팽한 게 예, 좋죠. 그렇죠. 예, 예. 네. 자, 박희순 씨. 네. 오늘 특집 제목이 2024 프로야구 파헤치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예상하는 네, 2024년 프로야구 성적을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해설위원이 또 이렇게 5강을 얘기하셨고 또 윤성호 캐스터가 또 예상하는 네, 5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네. LG, KT, 기아, 두산, 한화 정도까지를 5강의 틀로 좀 예상을 하고요. 두산이 들어왔어요. 네, 네. 여기에 이제 복병으로 볼 수 있는 팀을 꼽자면 롯데 정도. 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태근 해설위원이랑 윤 캐스터랑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두산 나오고 롯데 들어가고 네, 네. 나오고 들어가고. 두 분 다 롯데를 복병으로 보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롯데 자이언츠가 우선 이번 시즌을 앞두고 김태형 감독을 네, 맞아요. 선임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야구라는 종목 뭐 어떤 스포츠도 감독이 하는 게 아니라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네. 아, 그동안에 어떤 뭐 롯데에게는 좀 취약점으로 꼽혔던 부분들을 김태형 감독은 정말 승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캠프 때부터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물론 이번 시범 경기 동안에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이 이제 점검하고 나서 23일에 펼쳐질 개막전 경기부터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부을 텐데 네네. 분명히 김태형 감독 하의 롯데 자이언츠는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경기. 경기를 풀다 보면은 아 오늘은 진짜 힘들다. 여기에서 불펜 투수들 필승조를 다 쏟아 부으면 내일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시리즈 나아가서는 이번 주가 꼬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할 감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버릴 건 버리고 그렇죠. 인아웃이 확실하구나. 네네. 아하. 네. 네. 이태근 해설위원께서는 LG, 기아, KT, 롯데, 하나를 이렇게 5강을 뽑으셨고 윤성호 캐스터는 LG, 기아, KT, 두산, 하나를 이렇게 또 5강으로 뽑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요. 올해 2024년 KBO 리그 우승팀은 야 이거 쉽지 예상입니다 예상 예. 네, 예상 일단 박희순 씨 어디 봐요? 저는 사실 네. 제 고향이 수원이어서 네네. 늘 KT를 KT. KT 봐요 예예 예. 우리 이태근 해설위원은 뭐 저는 우승 후보 이거 다 예상일 뿐입니다. 예, 예상일 뿐입니다. 네,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이랑 네네. 달라진 게, 네. 저는 뭐 인천 사람이니까, 네네. 저는 무조건 인천만 응원해요.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만 응원해요. 안 아니죠. 그래요. 그럼요. 선수 따라갑니다. 네. 네. 예, 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네.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 한 번 더 갑니다. 아, 네. 왜냐면은 요즘 사실 제가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게 네. 프로야구 룰이 바뀐 부분이 많아요. 네네. 그 ABS라는 로봇 심판이 들어왔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뭐 시프트 제도라든지 어떤 베이스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변화가 된 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근데 예. LG 트윈스가 유리한 게 기동력 야구잖아요. 그 베이스의 이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기동력 야구가 훨씬 더 LG 트윈스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서 LG 트윈스를 꼽았습니다. 되는 집은 또 돼. 네. 아, 방석까지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니까. 맞아요. 우리 이태근 해설위원은 예, 예. 기동용 야구의 LG의 2연패를 또 예상해 주셨고요. 그다음 윤성호 캐스터는요? 그러니까 뭐 똑같습니다. 일단 예상이고 예측일 뿐이지 그쵸. 뭐 이 팀을 저희가 네, 네. 응원한다는 아니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혹시나 다른 예, 팀의 예. 팬분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예. 사실 LG가 지난 시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네네. 막강한 불펜진, 이 불펜의 힘으로 한두 점 차의 경기도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우석 선수 메이저리그 같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정용 선수도 지금 빠져 있죠. 네. 한덕주 선수도 수술로 인해서 지금 부상 공백이 뭐 불가피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불펜 자원들 가운데 일부 핵심 선수들이 빠져 있지만 이태근 의원의 얘기대로 달라진 규정의 어떤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팀이 LG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기존의 타격 쪽의 어떤 완성도나 짜임새는 변함이 없거든요. 네네. 네, 오스틴 딘과도 재계약을 하면서 네네. 또 이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LG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기동력. 두 분 다 LG를 보셨네요. 네. 야. 그러면 이제 2024 이제 그 프로야구 이제 개막이 얼마 남았는데 올해
야, 이 선수는 진짜 아, 빛이 난다. 이 선수는 꼭 눈여겨봐야겠다. 그런 선수가 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윤성호 캐스터? 뭐 네. 다른 선수보다 지금 아, 프로야구 KBO 리그의 모든 화제의 중심에는 코리안 몬스터잖아요. 네. 류현진 선수가 사실 오늘 아, 우리 뜨거운 면지 상렬 생방송 오기 전에 시범 경기 첫 등판을 했거든요. 오, 네. 던졌어요? 경기 초반 투구하는 걸 잠깐 보다가 왔어요. 그런데 확실히 명불허전. 오늘 한 60개 넘게 62구 정도를 던지고 내려오긴 했는데 네. 아, 정말 이 커맨드 능력, 제구력이라고 하잖아요. 아하. 정말 예술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하. 네. 저는 인정...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아하.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시니까 아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천 사람이니까 동산고 출신이니까 예전에 예, 이제 저 선수들 이제 이렇게 저기 할 때 왜 예. 류현진 안 데리고 왔냐고 네네. 인천 사람들은 민원 많이 넣었었죠. 아하. 예. 이태근 선수는요? 저 앞에서 유현진 선수를 말씀하셔서 다른 선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유현진 선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네. 네. 지금 이 야구 팬분들도 너무 지금 거의 축제 분위기고 그쵸. 대전은 지금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지금 시범 경기도 만원 사례고 이게 유현진 그쵸. 파워고 유현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를 전 다시 한번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요. 유현진 선수가 오면서 와 진짜 뭐 들썩들썩하고 진짜 네. 감사한 일이죠. 그럼요. 예, 잔치 아닙니까? 네. 예. 문제가 또 많이 왔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최정민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LG 우승 제가 팬인데요. 세 번 정도 더 해야 합니다. 네. LG 얘기하니까 전 집에 그 MBC 총룡 예. 네네. 예, 위에 그 유니폼이 있네. 아~ 네네. 아, 전신이니까. 그렇죠. 네네. 네. 아, MBC 아니가 하기룡 선수. 아. 예. 너무 많이 가셨는데. 선수. 예. 예. 생각나. 이해창 선수. 야. 예. 이해창 선수는 또 인천 서림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예. 야구부 출신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예, 박희순 씨 문자 왔습니다. 윤세영 씨 보내 주셨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뭐 하나 우승한 지도 너무 오래됐는데 아자아자 화이팅. 삼성 라이온즈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보내 주셨습니다. 네, 네. 짤막하게 삼성 라이온즈 올해 어떨까요? 삼성 라이온즈 이태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삼성 라이온즈 많은 변화 있습니다. 네. 아, 네. 일단 정민태 투수 코치가 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진영 타격 코치가 들어왔습니다. 투수 코치, 타격 코치가 또 중요한 부분은 경기에서 이 어린 선수들한테 많은 피드백을 줄 수 있거든요. 어허. 또 이진영 선수는 제 친구지만 네네. 투수들의 버릇이나 이런 뭐 야구를 오래 하면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코치예요. 어허. 그래서 어린 선수들한테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정민태 코치는 또 현역 최고의 투수였잖아요. 또 그런 네. 부분에서 예. 지금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 일단 뭐 5강은 5강일 뿐이고 사실 네. 5등이랑 6등이랑 최근 몇 년간 한두 게임 차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뭐 속된 말로 한 끗 차이인데 네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 전력보다도 팀 케미스트리라든지 네네. 뭐 이런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분위기도 진짜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삼성의 네. 전력 강화 요인은 아무래도 지난 시즌까지는 뒷문 쪽이 많이 약했잖아요. 네. 불펜 쪽에서도 좀 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을 앞두고 KT의 마무리였던 김재윤 선수와 네. 또 임창민 선수를 영입하다 보니까 네네. 확실히 불펜 쪽은 좀 든든해졌어요. 어어. 그러나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야수진에서 그러니까 타선을 봤을 때 뭔가 좀 파괴력이 농축이 돼 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서 예,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좀 존재하는 예, 하지만 5강 싸움을 해볼 만하죠. 아무래도 이제 한쪽을 이제 보강하면 다 갖고 갈 수는 없는 네네. 거니까 네. 예, 박희순 씨 장원철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상렬이 형의 SSG도 5강 가야 돼요. 올해 어떻게 될까요? 우리 SSG. 어떻게 봅니까? 아무래도 또 이태근 선수는 뭐 그쪽이랑 이제 예, 어드레스가 비슷하고 주소가 일단 네. 감독이 바뀌었죠. 이승용 네.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은 저하고 야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같이 뛰었죠. 네.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장악력들이 되게 좋은 감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SSG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상쇄시켜줄 그런 감독입니다. 네. 이승용 감독. 네. 예.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SBS 스포츠 윤성호 캐스터 이태근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예. 네. 뜨터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호 캐스터 다시 태어나도 야구 캐스터 하시겠어요? 다시 태어나면 네. 야구 캐스터는 꼭 하겠습니다. 와. 오? 네. 오? 이유가 그래요? 있어요? 네. 음. 야구라는 종목만이 갖고 있는 그
거의 매력이 아니라 마력이 있잖아요. 네. 사람이 나가서 사람이 직접 들어와야만 득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워낙에 다양한 변수가 있고 물론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요새는 네. 또 KBO 리그가 그런 면에서는 스피드업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또 바꿔가다 보니까 야구라는 종목에서는 한번 빠지면은 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일단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도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때까지도 나올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네네. 네. 자 이어서 이태근 해설위원 다시 태어나도 야구 해설위원 하시겠어요? 오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구 왜냐면 야구 선수 아니야? 야구 해설위원 해설위원은 지금 시작하시는 건데 지금 인크맨타인데 이게 네네네. 맞냐고 아직 데뷔전을 안 네. 한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제가 다시 여쭐게요. 그래 야구 선수를 바꿔 네. 그래야지. 이태근 해설위원 다시 태어나도 야구 선수 하시겠습니까? 해설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다시 태어나도 야구에 관련된 일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야구 은퇴하고 나서 제가 네. 한 2년 동안 좀 바깥 생활을 좀 하다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야구가 정말 나하고 잘 맞는구나. 그리고 야구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저 의미 있는 얘기인데 바깥 라이프가 뭐 어떤 거였어요? 2년 동안? 공부를 좀 했어요. 네, 공부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못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한 2년 동안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죠. 네. 야, 야구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 박희순 씨는 다시 태어나도 개그맨 하겠습니까? 네, 그럼요. 어허. 이 얼굴로 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고요.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네, 진짜로요. 네. 와. 가성률이라고 했냐? 뭐 효율성이라고 그랬나?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네. 아니 윤성호 캐스터한테 네. 그 물어보겠는데 야구 선수 따지면 저 포지션이 어디가 잘 맞을 것 같아요? 포지션 왠지 좀 경량형 포수도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포수. 예. 어릴 적에 진짜 동네 야구를 했는데 포수를 했거든요. 투수가 던진 공을 얼굴로 받았어요. 아이고. 너무 빨라서. 예. 네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체 시간 된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저 윤성호 캐스터 그리고 이태근 해설위원의 예. 멋진 예. 해설 예. 2024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진 씨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